Si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living with COVID-19 policy has gone into effect on November 1st, those who wish to enter high-risk public places including gym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must present proof of vaccination or negative test results. This vaccine pass requirement system has extended to restaurants and cafes since December 6th. Amid fears of the spread of the Omicron variant, with the government extending the coverage of its vaccine pass policy, disputes are flaring up over the legitimacy of the policy. Some have expressed opposition to the policy, saying it reinforces discrimination against non-vaccinated people, while others feel it's reasonable. Since the vaccine pass is now significantly affecting our daily lives, we decided to hear thoughts from the public and business owners about the reinforced vaccine requirement measures.일상생활을 좀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조금 활성화는 됐어요. 카페는. 이거는 뭐 당연히 누구나 그런 정책들을 보면은 지금도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밥 먹으러 가면 되고 두 명 이상 안 되고 하는데 내가 혼자 먹으러 가서 화장실 같은 데를 이용하면은 접촉이 되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제시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업종만 얘기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혼자 오는 거는 괜찮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오는 거는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백신을 맞았다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런 것도 국가에서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불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신체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근데 그런 문제 다 무시하고 무조건 맞아라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안전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식당이나 카페나 들어가도 그냥 뭐 QR 체크인만 하고 이게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다 인지 되니까 그래서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백신을 맞아도 보통 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변종 때문에. 저는 딱히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것도 많아서 저도 주변 사람들 들어보면 다 아팠거든요. 그래서 딱히 맞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좀 선진국의 시민답게 그 정책을 잘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혜택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은 맞을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막 요즘에 막 사고 많잖아요. 백신에 내가 맞았는데 막 죽고 그러니까 좀 고민 좀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뭐 기저질환도 없고 그래서 뭐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 전에 백신을 맞았을 때도 특별하게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당연히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백신은 맞았지만 1차, 2차 맞을 때 고3치곤 늦게 맞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아픈 거 떠나서 부작용으로 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안 맞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정도의 수준은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들지만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이 없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강제로 저희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 맞으라고 강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해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심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에서는 뭐 백신을 안 맞으면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특히나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해고가 뭐 당연하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도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현대해야 될 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원천적으로 백신 패스를 찬성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페, 저는 카페지만 카페 아닌 다른 업종들도, 제안을 받는 업종들의 그 업주님들도 다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이제 인류적으로 조금 다 셧다운을 하든지 일정 기간 동안 해서 빨리 이제 다시 옛날처럼 복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니고 질질 끌다 보니까 2년이 된 게 이게 아쉽죠. 그냥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역 정책을 하는 게 이제 제일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